안녕하세요. 백만불 미스터리 레츠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강령술 그 첫 번째 이야기 혼자 하는 숨바꼭질 혼숨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도시전설로부터 이어져서 한국으로 건너와 분신사바와 함께 유행을 타게 된 혼숨. 일본어인 히토리 카쿠렌보, 영어로는 얼론 하이드 앤드 시크, 한국에서는 나홀로 숨바꼭질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넷상에서는 강령술이라고 퍼져있지만 실제로 귀신을 초대하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강령술은 아니고 엉터리 주술이라고 하는데요. 2007년 4월 오컬트판에서 처음 등장하여 여러 명이 실황 중계를 한 것이 시초로 퍼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형을 통해서 오컬트 현상을 체험하자는 것이 이 놀이의 목표인 것이죠. 물론 이 놀이를 따라 하였다가 이상한 일을 겪거나 하는 실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죠. 뭐 물론 실제로 귀신이 등장하여 애를 먹었다고 하는 경험담이 윤시원님의 유튜브를 통해 사례가 공개되기는 하였으나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은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는 것이겠죠. 사연자의 체험담일 뿐일 테니까요. 그렇다고 그 체험자분의 경험담을 비판하거나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분께 큰 일이 없이 잘 해결되었다면 다행인 것일 테니까요. 사람이 중요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혼숨이라는 것이 방송에서도 실험을 했었습니다. 방송을 보게 되면은 무수기는 화면을 보면서 영가가 등장을 하였고 TV가 깜빡거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에도 포착이 되기도 하며 최종적으로는 TV 화면이 꺼지기도 합니다. 혼숨 때문에 그러는 것 같진 않고 단순히 접촉 불량일 가능성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TV가 꺼지면서 모두가 혼비백산하는 상황도 벌어지죠. 그래서 사실 영가들을 볼 줄 아는 분들은 혼숨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곤 합니다. 그런데 강령술이 아닌 놀이에서 영가가 등장한다는 것이 사실 믿기 힘들기는 합니다. 실제로 폴터가이스트 현상을 겪고자 한다면 혼숨의 규칙을 완전히 모두 어겨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따라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있더라 라는 차원에서 방법들이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방법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을 했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본인 책임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는 방법을 소개하려는 것도 아니며 규칙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것을 오컬트 마니아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죠. 흔히 혼숨을 하게 되면 겪는 경험담으로서는 꺼두었던 조명기구가 켜지거나 혹은 웃음소리가 들리거나 울음소리가 들린다거나 또는 텔레비전의 채널이 변경되거나 인형의 위치가 바뀐다거나 가벼운 빙의 현상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모 방송국에서 실제로 혼숨을 했다가 무속인인 어머니로부터 크게 혼난 경험담을 소개한 것도 있죠. 일부 체험자에 의하면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거나 확인을 위해 켜둔 TV가 꺼진다거나 하는 현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실시간으로 글을 올린다고 하였다가 잠수를 탔고 네이버 비디오로 업로드된 것도 있으나 주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네티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컬트적인 관점으로 분석을 해보면 일본 고유 민속놀이인 분신사바 또는 코쿠리상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영가가 등장하는지의 여부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행위 자체는 주술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엉터리인 건 사실이죠.
첫 번째, 인형의 내부에 쌀을 넣는 것은 생명을 넣는 것이라고 합니다. 동양에서 쌀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생명 그 자체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쌀 자체는 양기를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음과 반대인 양을 써서 인형의 영을 불러온다라는 식이지만 사실 음기의 볼이라면 그럴싸하겠죠. 현실적으로는 무속인들이 쓰는 쌀을 보고 인형에 쌀을 넣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각에서는 정액 대신에 넣는 것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두 번째, 인형의 손톱과 피를 넣는 것은 인형 자체에 시술자와 같은 개성을 부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위험하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도를 강함 순서대로 살점이 가장 강하며 피, 머리카락, 손톱 순서라고 하네요. 세 번째,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인형을 독립적인 개체로 완성을 시킨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혼숨은 자기 자신을 복제하여 대립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인형이라는 존재에 자기 자신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서 자기 사례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번째로, 붉은 실로 묶는 행위는 주박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형 내에 귀신을 불러 가둔다는 관점에서 애나벨 인형이 생각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강한 주술을 통해서 인형에 강한 귀신을 가둔다면 제2의 애나벨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놀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주술적인 의미로 보자면 위험한 것도 사실이긴 하죠. 물론 엉터리이긴 합니다. 어쩌면 민속학적 요소가 가득 담겨져 있는 이 혼숨이라는 놀이를 굳이 실천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홍대 저주 인형도 이 혼숨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형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논외로 치고요. 사실 저는 귀신의 존재를 크게 부정하진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미스터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하니까요. 만약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는 녀석들을 굳이 인형에 가두어 놀려고 하는 인간을 가만히 두려고 할까요? 귀신 입장에서도 재미있겠다 싶으면 귀찮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요. 백만불 미스터리 레체 아빠였습니다.